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오늘은 데이 7부터 데이 10일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집 때 한번 시간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고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묶어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초과되면 제가 끊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단순하게 쉬운 질문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절대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은 멈췄다. 뭐를요? 완벽의 주기를 멈췄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들이 경기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경기만 하면 이기니까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좀 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의 아들 마크가 뭐 하고 있었던, 만들고 있었던 완벽주의의 그런 순환을 멈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크는 참지를 못했다. 이거 아들이죠. 뭐 하는 것을, 이 지는 것을, 게임에서 지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 언제 무렵에 8살 정도가 됐을 무렵에. 자, 잭이 contribute 하게 되면 헌신하다인데 기여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지. 자, 마크의 이와 같은 완벽주의식의 이 성향에 기여를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과거 지는요. 모함으로써 항상 레링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Let은 사역동사 아니겠습니까? 목적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잡아두셔야 되겠고요. 체스 게임에서 항상 이기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잭이 안 좋았거든요. 뭐를 보는 거를. 여기도 지각동사 5형식 들어가 있네.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 자, get upset and cry. 여기도 목적격보 이렇게. 자, 마크가 화가 나서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에이, 내가 네가 이기라 이렇게 해줬단 얘기예요. 어느 날 잭은 인식했다. It was more important. It은 여기에서 가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가 진목적어. 보통 5형식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4형식으로 썼습니다. 마크에게 어느 정도의 경험을 허락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경험이냐? 질 경험이야, 지는 경험. 그래서 잭이겠죠. 잭은 시작을 했다, 이기기 시작했다. 최소한 게임의 절반 정도를. 이제 마크가 화가 나겠지.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그리고 나서는 곧 시작했다, 이기기 시작했고, 지기 시작했어. 보다 더 우아죠, 우아, 우아함. 근데 여기서 이제 우아하게 이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선선히. 그가 이제 순순히 이제 이기고 지고 했다 이거죠. 좋게 좋게. 자, 잭은 느꼈다. 이정표를 느꼈다. 이정표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had been rich, 보다를 했구나라고 느꼈어. 여기에서 had been PP, 수동태로 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 왜 그럴까? 느낀 시점보다, 느낀 시점보다 그 이정표적인 무언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도달을 한게 먼저니까. 이게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니까요. 맞죠? 자, one day, 어느 날 그와 같은 획기적인 시점이 도달을 했다는 것을 느꼈어. 언제? 그가 캐치볼을 하고 있는 동안, 플레이 캐치는 캐치볼 하다. 자, 마크와. 그리고 나쁜 공을 던졌다. 이거죠. 공을 좋지 않게 좀 던졌겠지. 화를 내는 대신에, 무엇에 대해서, 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대신에, 마크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그의 유머 감각을 사용할 수 있었어. 그럼 요게 이제 마크네요. 이제 아들이죠. 그리고는 commented. 여기가 동사 2. 유머 감각을 사용을 해서 말했다. 잘 던졌어요, 아빠.
lousy catch. 제가 잘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좀 경기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된 아이의 내용이었다. 됐죠? 자, 조지 워싱턴 얘기가 나옵니다. 아, 뭔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자,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니? 그러니까, 아우, 제 할 일 아닌데요?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직접 나서서 도와줬어. 그리고 쌩 가버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솔선수범을 한 조지 워싱턴의 1화 정도 되겠네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 조지 워싱턴이 뭐 하고 있는 동안 그의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방. 뭐를 조사하면서 현재 분사 들어가겠지? 본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자, 색깔을 제가 하얀색만 쓴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the army, 그 군대를 좀 사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방하면서. 자, 뭐로서?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가 도착을 했어. 한 장소에. 그 현장에서는 관계 부사 되겠고요. 뒷문장 완전이지. 그 건물이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이었다, 건축 중이었다,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여섯 명 정도의 그 군인이 들고 있었다. 무거운 철제 빔을 들고 있었어. 뭐 하면서 애쓰면서 아주 열심히, hard가 열심히,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서 부사. 자, 뭐이기 때문에 it was too heavy. 그것이 너무 투투 용법이죠. 투투 용법. 너무 몸에서 몸을 할 수 없다. 너무나도 그들이 들기에 무거웠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철제를 들고 있었어. 아, 인마가 이제 대위입니다. 대위. 캡틴 그러면 대위죠. 군인들 중 대위가 뭐하고 있었냐면 who was supervising. 인마는 감독을 하고 있었어. 감독을 하고 있었던 이 대위가 소리를 막 질러댄 거예요. at, 요거 빼면 안 된다. shout at야. 소리를 그들에게 막 질러댔다. 뭐하라고? to lift it. 그것을 들어 올리라고. 그러나 그는 결코 가지 않았다. 이 대위가 되겠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런 놈들 있습니다. 이런 놈들. 아유, 정말. 내 군대에서 생각. 그, 제떨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때는 막 안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제떨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쪽에서 일하는데 와서 제떨이 갖다 달라고 하고 막 그런다니까. 이 군발이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그가 결코 안 갔단 말이야. 그들을 도와주러 안 갔어. 조지 워싱턴이 딱 보고 있다가 서프라이즈 놀란 거지. 이 새끼가. 자, 그리고 화가 난 거야. At the behavior of the captain. 그 대위한테. 근데 이 얘는 그 대위 머리 위에 있잖아요. 똑같이 불러서 뭐라 안 했다는 거지. 이 조지 워싱턴이 갔어. 그 대위에게. 그리고는 물어봤어. 어이, 너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야, 너 가서 좀 도와주는 게 어때? Give them a helping hand. Helping hand, 도움이죠, 도움. 도움을 좀 주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이 대위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몰랐으니까 그딴 짓을 하고 있었겠죠.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 그건 말이야. To do the job. 그 일을 하는 건 걔들의 할 일이지. 이선 여기서 가주어줘. 투이아가 진주어. Not mine.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내 같으면 막 장난하나 이럴 건데 얘는 생각이 높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움을 주었다. 누구? 군인들에게. 그리고 뭐 했다? get 목적어 pp 동사 2. 그 철제빔을 들어 올리도록 했다. 자, 철제빔과 들어 올리다가 수동의 관계니까 여기에서는 pp 나온 겁니다. 됐죠? 자, 5번. 그리고는 그가 캡틴한테 말했어. 그럼 이거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캡틴한테 말했어. Whenever you require my help,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send for me. 나에게 요청을 보내라. 너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것을 고려한다. 나의 의무라고. 자, 여기에서요. it 좀 자막 쓸게요. 가목적어 요거 진목적어 되겠습니까? 진목적어가 이 자리에 못 들어가. 왜? consider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이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거니까 가목적어 it을 집어넣은 거다.
됐죠? 자, 내 아이 부하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필요로 될 때죠. 내가 필요로. 나의 도움이나 내가 필요로 될 때. When I am needed.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얘는 지 말을 타고 행하니 가버렸다. 이 농부도 상당히 웃깁니다. 전기 하나 빌리러 가면서 오만 생각 다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 이거 내용 보고 약간 좀 웃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농부가 필요했단 말이야. 일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밭을 좀 경작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쟁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냐? 요청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의 이웃에게. 자, 그의 이웃이 머피입니다. 근데 이 머피가요, 어디 살고 있었냐면, 네 개의 밭 정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밭을 지나가야 되겠죠? Knowing that, 알면서 머피가 finish, 끝냈다. 그의 일을 early on, 일찍 끝낸 거야. early on, 일찍 끝냈다는 것을 알면서. 아, 얘한테 쟁기 좀 빌려야 되겠구나. 어떤 거죠. 농부는 시작했어.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이웃에게, 머피한테. 첫 번째, 밭이라고 합시다. 밭을 지나간 후에 얘는 이렇게 생각했어. 머피가 말이야, 일이 그의 일을 다 끝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의 개념으로. 그럼 요게 뭐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일을 안 끝냈다면, 자막으로 대신 쓸게요. 그의 일을 끝내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텐데, 즉, 쟁기를 빌려줄 수 없을 텐데, 이겁니다. 그의 걱정이 커져가면서, 그 농부는 생각을 했어. 머피의 쟁기가 오래되고 거의 부러질 것 같을 거야,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는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나에게 안 빌려줄 것이야. 머피죠. 나에게. 그리고 또 다른 밭을 또 지나갔단 말이야. 머피가 always been a hard one. 참 어려운 애였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애라는 얘기가 뭐야? 부탁하기 참 어려운 애라는 얘기죠. 이제 약간 더 부정적으로 가는 거지, 생각이. 그는 just not want, 원치 않을 거다. To help me out, 나를 도와주기를 원치 않을 거야. 약간 좀 부정적으로 점점 갑니다.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월피의 농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upon ing라고 하는 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농부의 마음은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너무 머머해서 머매지다. 자, cloud는 흐리게 하다. 흐려졌다. 일이 흐려져 버렸어. 너무나도 흐려져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머피가 always mean, 못된 놈이었어. mean은 못된.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just out of spite. 못된 악의에서. 악의에서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완전 사람 때려잡습니다. 지 혼자. 그는 머피의 문을 노크를 했다. 그리고는 이게 제일 웃겨요. 그리고 가만히 머피가 있는데 갑자기 야이 머피 너마 그러면서 내 멍청한 쟁기를 그냥 가져라. 나 안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피는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근데 이거 보고 좀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그 어떤 타인을 실제로 접하지 않고 너무 걱정만 하다 보면 성급한 결론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시커멓고 나니까 마지막 문제에서 감동을 주네. 예, 봅시다. 로즈메리가 뭐 했나? 한 젊은 집이 없는 여자를 길거리에서 발견한 거야. Trembling은요, 떨다라는 뜻입니다. 떨다. 자동사의 개념을 보세요. 자, 떨고 있었어. With cold니까 추위로 떨고 있었고, begging 뭐 하고 있었냐면 병렬구죠.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 뭐 하려고? 따뜻한 컵, 차 한 잔을 사 먹으려고.
친절한 사람이었던 로즈메리는 그 여자, 집 없는 여자에게 차 한 잔과 음식을 사주었고, 그리고는 심지어 동사 2, 그녀의 쇼핑 물건을 사주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쇼핑해 주었다. 그래서 허리딩, 집이 없는 여성이겠죠. 언제까지? 얘가 쇼플리프트는 도둑질하다. 도둑질하다. 가게에서. 그 고기를 도둑질하려고 할 때까지.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줄게 이랬다는 얘기죠. 로즈메리는 그리고 나서는 그 어린 집이 없는 여자를 집으로 또 데려왔어. 아,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 로즈메리는 되게 착하네요. 그래서 이 로즈메리가 그녀가 그 집이 없는 그 젊은 애가 잘 수 있었어. 침대 젊은 여자애는 이름이라도 좀 붙여주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로즈메리가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디를? 쉼터 또는 보금자리를 뭐 할 수 있는 그녀를 테이크, 데리고 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좀 쉼터 같은 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로즈메리는 어떤 운이 없었다. 뭐 때문에? 적절한 사회 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로즈메리는 그와 같은 쉼터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로즈메리는 had to leave,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 일했다는 얘기는 지금 막 열심히 깨웠다는 얘기죠. Wake her up, 그녀를 막 깨웠어. Homeless young girl이 되겠죠. 로즈메리가 막 부탁을 했어. Wake up, wake up, 좀 깨라, 좀 제발 깨라. 자, 너 깨지 왜 안 깨니? 라고 하니까 마침내 깨고 나서 그 어린 여자애가 대답을 했어. 이 침대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로즈메리는 나중에 이 젊은 집 없는 여자애가 그녀의 새로운 카메라, 여기가 이제 로즈메리죠. 로즈메리의 카메라를 훔쳤다는 것을 알았어. 로즈메리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까? 우드니까 가정입니다. 뭐와 같은 이렇게 집 없는 여성과 같은 사람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올까? 대답은 예스다. 우리 같으면 안 데리고 오잖아요. 이거 실컷 이거 도와줬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왜 도와줄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 아, 감동적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has to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take another person 이거죠. 됐나? has to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거 얘입니다. 데이 7 살펴봤습니다. 뭐 지칭추론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작은 문법들 놓치지 말고 잘 기억. 자, 신경분위 파악 문제인 데이 8 봅시다. 기출 예제. 그냥 간단간단하게 갈게요. 이 보트 여행의 시작이 멀었다. 뭐로부터는 내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멀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선은 과거 완료 하나 잡고, 과거 완료는 특정한 과거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기준 시점이 되었을 때 예상한 게 먼저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what은 왜 그렇다? 주어 다음에 동사만 나왔잖아. 그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습니다. 뒷문장 불완전하지. 그래서 what. 자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보트 여행의 시작이 완전 딴판이었다 이 말이야. 벌써 실망하지요. So none of the wildlife I saw. 즉 내가 본, 여긴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생략돼 있고, 야생 중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았다? 이국적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수일치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넌 나와 있는데, 자, 넌, 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는 없는이에요. 뒤에 보면 지금 단수로 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단수야. 그래서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너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I could only see. 나는 그냥 단조로운 회색의 돌들만 볼 수 있었다. 자, 그것은 또 너무나도 덥고 습해서. So that 구문이네. 나는 그 여행을 완전히 즐길 수도 없었다. So that 구문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나 배가 slid into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어디에 Bay Park Canal로 들어가면서 all of a sudden 갑자기 나의 엄마가 소리치셨어. 봐라 mangrove를 그죠? 자, a whole new world. 뭐 알라딘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came into sight 하게 되면 눈 안으로 들어오다가 되겠지. 그래서 눈 안으로 들어왔다. Mangrove 숲이 alongside 뭐에 따라서 캐널을 따라서 나 있는 이 mangrove 숲이 thrilled me 즉 나를 아주 흥분시켰다. 뭐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디에 시원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 처음엔 실망했는데 뒤에는 기분 좋아졌어. I was fascinated. 감정 분사 되겠죠? 감분. 감분은 어떻지? 그렇지. 사람 꾸며주면 ED로 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잎들과 그리고 맹그로브의 아름다운 잎들과 그리고 꽃들에 의해서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어. 기분 좋아졌네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완전히 charmed. 매료되었다. 마찬가지 감정 분사로 잡으시면 되겠고 무엇에 의해서 포착 새들에 의해서 그리고 원숭이 도마뱀에 의해서 뭐 하고 있는 moving 움직이는 뭐를 따라서 움직이는 가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즉 가지들 속에서 움직이는 사이로 움직이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What a wonderful adventure! I exclaimed. 내가 소리 질러댔다. 아우 얼마나 멋진 모험인가. 이렇게 해서 심경 분위기 방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문제 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휘가 없어. 아 이거 선물 안 사줬다고 삐져 있는데 나중에 선물 사주는데 그 선물이 조랑말입니다. 와우. 들어가 보도록 하죠.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All은 모든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all 이렇게 나갔을 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잡아 두셔야 되겠고요. 자, 조랑머리다, 조랑말이다 라고 소년이 누구에게 아빠한테 한 해에 말했다. 자, as Christmas approach 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와우 내가 조랑말을 갖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랬어요. 그 아무것도 안 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근데 이보다 화가 났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아침이 왔단 말이야. 그의 스타킹이 뭐했어? 비어 있었어. 우리 때 뭐 스타킹이 어디 있습니까? There were no presents. 그 선물도 없었어. 어떤 종류의 선물도 없었어. 그를 위한 꼬방신이. And there was no pony. 당연히 스타킹이 그러면 뭐 조랑말을 뭐 넣나? 난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조랑말인 것 같아. 아닌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자, 그가 흐느끼면서 막 괴롭혔단 말이야. 자, all over with the strongest feeling of injustice he had felt. 그가 느꼈던 과거 완료돼 있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느낀 게 먼저니까 이렇게 소란 법석을 떨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가장 강한 부당함의 감정을 가지고 그가 느꼈던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다 이 말이겠죠. 자, was rude and angry with his sister. 그 여동생도 있었을 거고 뭐 누나들도 있었을 것 같아. 뭐 애가 많았던 것 같네요. 뭐 다 화내고 막 무례하게 했다 이거죠. 부모님이 말싸움하셨어. 아 그거 사주라 카이키 사주지 마라. 아 그 돈이 얼마인 줄 아나 하면서 막 둘이서 말싸움했겠지. 그 가다가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사줍니다.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시간이 지나고 포니가 did arrive. 여기서 did는 강조죠. 강조. 동사 강조할 때 쓰는 거. 뒤엔 동사군요. 실제로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소년이 본 것이네요. 자 이렇게 묻고 뭐를 통해서 그의 눈물을 통해서 말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 조랑말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주어 수일치인 잡아주셔야 되겠지. was marvelous. 아주 막 대단했다. 조랑말은 검은색 갈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흰색의 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흰색의 별무늬가 있었다. 그의 이마에 그리고 그것
등에, 자, 여기서 수일, 이게 뭡니까? 도칠에 있다. 요렇게 전명구 나와 있고, 주어 동사의 위치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자, brand new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안장이 그 등에 있었다. 안장까지 사줬다. 이건 진짜 말 맞죠, 이거? 이건 장난합니까, 이거? 아, 대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자, all carved. 뭐 되어 있는, 모두 조각되어 있는, 그리고 치장되어 있는 무엇으로? 응과 술 장식으로. 자, 여러분들 읽기 싫죠? 나 처음엔 즐거웠다가 내가 화가 나네요. 내 기분은 그 화가 난다. 부러워서 그런가? 자, 갑자기 그 소녀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가 원했던. 그리고 that Christmas. 그 크리스마스가 was the most beautiful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겠지. 안 아름다우면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그 조랑말 사주는데 집에서.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중학생이 람보르기니 사달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맞죠? 근데 엄마가 막 고민하다가 람보르기니를 사줬어. 애는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아, no. 마커스는 느꼈다. 그의 심장이 레이싱, 막 뛰는 것을 느꼈어. 지각 동사 아닙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또는 ing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의 당연히 가슴이겠죠. 뭐 다리에서 심장이 뛰진 않겠지. 그의 마음은 뭐 하고 있었다, 뭐할수 없었다. Even venture a guess. 감히 뭐뭐 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모험의 개념이니까 감히 추측조차 할 수가 없었어. As to는 뭐뭐에 관해서. What might be making that sound? 무엇이 might be making까지가 동사, 목적은 요렇게. 그 소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감이 할 수가 없었어. 뭔가 무섭네. 자, 그러나 그는 확신했다. 뭐를 대디할, 무언가 approaching,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It was something big. 띵 다음에 형용사. 어순 꼭 잡아라 그랬죠. something 다음에, 띵 다음에, 뭐뭐뭐 띵 그럼 뒤에 형. 맞죠? 형용사 온다. 자, with each step, 각각의 단계와 함께, 이렇게 발자국인가요? The ground, 땅이 울렸고, 물이 떨어져 나왔다. 벽으로부터, 그리고는 fell, 떨어졌다, 땅으로. 각각의 발자국마다, each 다음에 단수명사, chanting, 외치는 소리는 더욱더 커졌으며, 그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뭐 하기 시작하면서 to invade his thought again은요.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의 머릿속으로 막 들어왔다는 거죠. 그의 두려움이 시작되었다. to override 지배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느끼고 있었던, 여기서 끊어주시면서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때 생략돼 있고, 그죠? override는 위에 타다니까요. 뭐 전복시키다, 뭐 이기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네요. 자, 두려움이 막 몸의 아픔을, 고통을 이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what might be coming?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이 was something, 무언가였다. His mind could not bear. bear는 이게 곰이 아니고 참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의 눈은 아주 빠르게 돌아갔다. 뭐 이렇게. 내 머리를 돌렸네. 미안. 어두운 동굴 주변으로 막 이렇게 막 헤맸겠죠. 뭐가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뭐와 함께 그의 몸과 함께 자 전명구 등장했다. 전치사, 명사, 그다음에 여기 분사를 적는데 능수동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지금 몸과 프레스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여기서는 PP라고 간 거고요. 자,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수동이지 뭐. 그리고 여긴 준동사 자리고.
자, against the wall. 즉, 벽에, 이 벽에 기대어서 눌리는 그의 몸과 함께. 즉,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굴이 좀 좁아졌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 동굴 벽에 좀 눌렸겠지. 그는 could tell, 말할 수 있었다. Whatever was coming would enter from that entryway에서. 그 입구로부터, 뭐든지 간에. 자, anything that의 개념이죠. Anything that was coming. 오는 것이 뭐든지 간에 그 anything이 아마도 그 출입문으로, 즉, 출입문이라고 하긴 그런데 동굴이니까. 저 출입구에서 올 거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 스텔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커졌다. 넓어졌다. 각각의 발걸음과 함께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눈은 더 커졌고요. 그의 심장은 느꼈다.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 As though 마치 뭐뭐처럼. 얘는 as if하고 똑같다. 여러분 아시죠? as though는 as if하고 똑같이 가정의 개념. 마치 뭐뭐인 듯.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얘는 뭐 자막 같은 거 없이. 자, 마치 뭐인 것처럼 그의 가슴에서 그것이 튀어나올 것처럼,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죠. 심장이 튀어나와서 도망갈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flee하고 come하고가 병렬 구조. 자, 마커스는 소리를 치고 싶었다. 하지만 nothing come out, would come out.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해서 지금 무서워하다는 어딨노? 그렇죠. 3번 정도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By the time 하게 되면 뭐뭐 할 쯤에 수잔 레지오입니까? 아, 수잔이라고 할게요. 수잔이 도달을 어디에? Grandel the street. 자, Grandel에 도착을 할 무렵에, 자, 요거는 뭐 비슷합니다. when하고. 거리는 were closed off. 폐쇄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폐쇄됐으니까 back road가 뒷길이죠. 뒷길 쉽게 얘기하면 뒷도로로 가서 그리고 detours 이제 우회로를 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운전을 해 갔다. Chevy Chase로. 여기 뭐 거리 이름인가? 뭐 그렇겠죠? 자, right through 뭐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놨던 것 같아. 자, 바로 그곳에서 관계부사 뒷문장 완전 그녀는 설명을 했다. 누구에게? explain 다음에 항상 to 나오고 사람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소방관한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내 아이들이 up there 저기에 있어요. 지금 뭔가 화재가 난 것 같아. 그녀는 집들을 보았다.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서는 현재분사, ing 쓰고 있네. 왜? 진행의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All along the ridge. 그 난간을 따라서 이제 집들이 막 타고 있었어. There were, 거기에는 어디 갔노? 요렇게 주어줘. 자, department engine, 즉 fire department engine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소방차입니다. 소방차와 소방 트럭들이 있었다. 어디에? 그녀의 거리에. 그리고 뭘 하고 있었냐면 pumping. 여기가 준동사죠. 여기가 본동사니까. 물을 한 12개 정도의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12개의 뭐 호수 같은 걸로 물을 내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charge는 물로 가득 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물로 가득 찬 호수선 위로 운전을 그냥 막 해서 갔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는 주차를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갔다. 근데 그 집이 이제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네. stood, 서 있었다. in front of hers. 그녀의 집. 그녀의 집이죠. 그녀의 집 앞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됐죠? 소방관 한 명이 hosing down. 호수로 물을 뿌려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웃의 집에 물을 뿌려내렸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집을 볼 수 없었다. at all. 전혀.
뭐를 통해서? 검은 연기의 벽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시커먼 게 막 나고 있었어요. 그 물을 막 뿌리고 있고 그 집은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녀는 감지했다. 그녀의 집이 사라졌다는 것을. was gone 하게 되면 사라지다. 그녀는 물어봤다. 소방관한테. 여기서 if는 뜻이 그렇죠.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물어봤어. 끝내려고 그랬는데 head, pp도 나오네. 과거 완료. 물어본 시점보다 본지 안 본지 그 본 이 시점이 먼저일 거니까 여기에서 헤드 피피 적고요. 두 명의 어린 소녀와 세 명의 이 아기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봤어. 그리고 harried firefighter look at her desperate face. 어찌할 바 모르는 소방관이 그녀의 이 필사적인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의 호수 라인을 left 남겨두고 전화를 라디오상으로 했다. 즉 무전기로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는 shook his head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자 그러면 애 못 봤다는 얘기잖아.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되면 여자의 기분은 어떨까? 심경은 걱정하고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애들 지금 못 찾고 있잖아. 불났는데. 선생님은 담배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는 절대 화기 금지.